안녕하세요, 김누키입니다. 중고로 LPG 차량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가성비라는 키워드를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동차는 감가 자산이며 현대인의 삶에서 필수적이라고는 하나 유지비가 비싸 생돈이 줄줄 새어나갈 수밖에 없는 돈 먹는 항아리이기도 합니다. 전쟁과 국제 정세에 따라서 요동치는 기름값 또한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자동차 없이 대중교통만 이용하자니 가족이 있거나 짐을 실어야 하거나 하는 등 이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성비의 끝판왕 자동차 연료계의 김해자 도시락이라고도 할 수 있는 LPG 엔진을 탑재한 개쿨 중고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내 편의를 조금은 포기하고서라도 자동차의 본질인 바퀴를 움직여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람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기아 올뉴 모닝 LPI 모델입니다. 2017년식부터 2020년식까지 존재하는 올뉴 모닝 JA 모델입니다. 5년도 채 안 된 연식을 500만원에서 800만원 선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개꿀 중고차입니다. 쌉 가성비 국산 LPG 모델에서 경차인 모닝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진짜 이 차가 가성비의 끝판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닝이라는 말만 듣고 아니 그래도 경차는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본인이 지금 자동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성비 말고 겉멋을 신경 쓰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차의 가성비 혜택들로는 당연히 경차이기 때문에 경차 혜택들은 물론 존재합니다. 취득세가 없는 수준이고 공영 주차장 반값에 톨게이트비도 반값입니다. 한 집에 일반 차종으로 차가 한 대만 있다면 유류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이라고 해봤자 연간 10만원 안팎의 미친 자동차세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차의 혜택뿐만 아니라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의외로 풍부한 옵션에 있습니다. 물론 일반 트림이 아닌 럭셔리 트림의 경우이겠지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핸들을 보신다면 이게 경차의 핸들인지 의심하게 될 정도로 빼곡한 옵션 버튼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차이지만 각가지 옵션들을 꽉꽉 채워넣는 것을 보니 역시 현기의 차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핸들 열선은 물론 앞좌석 열선, 크루즈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아쉽게 이 모델에선 통풍 시트가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차는 1000만원도 안 하는 차량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전혀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스차 모닝은 일반 모닝에 비해서 정숙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행시라면 마치 오토바이를 탄 것 같은 방음 수준을 체감하게 되겠지만 정차시엔 엔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고 나름 조용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경차 LPG 차량을 고르는 이유는 역시 연비에 있겠죠. 이 차는 대충 만원을 충전하면 150km를 갈 수 있는 미친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료통 크기는 35리터이며 리터당 11.8km를 조용할 수 있는 공인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휘발유보단 연비가 안 좋지만 그보다 훨씬 더 연료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성비만 쫓아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차의 가성비를 선택하고 읽게 되는 정신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LPG 차량은 저렴한 연료비로 인해서 선택되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모닝의 경우 주된 용도 자체가 시내용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LPG 연료 자체의 특성상 저속인 도심보다 고속인 고속도로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연비가 특히 나빠지며 가스차의 장점이 하나 줄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닝이라는 차는 도심에서 주로 타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용 차량이지만 도심에선 연비가 안 좋고 고속도로에선 연비가 좋을지언정 고속 주행이 쉽지 않고 불편하며 답답하다라는 역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경차의 최대 단점은 역시 경차라는 단어 그 자체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전 상황은 잔인한 와일드 라이프이며 법이 존재하더라도 신고를 받거나 상품권을 먹이기 전까지는 치외 법권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곳이며 강함에 따른 위계가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서 존중도 당하지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먹이사슬 피라미드에서 가장 아래에 존재하는 경차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더라도 잘못한 차량이 되는 무서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차에 대한 무시는 각가지 언론과 유튜브에서 악습으로 언급되고 자중하자는 여론이 많았지만 실제 도로에서 경차 차주들의 고통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경차는 또 말 그대로 작은 차이기 때문에 모닝 또한 수납 공간에 있어서는 그 어느 차에서도 뒤지지 않는 무수납 공간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수납 공간이 진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얘기해보자면 일단 웬만한 차에 핸들이 달려있는 것처럼 당연히 달려있는 콘솔 박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열 도어 포켓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옵션이 낮으면 2열 윈도우 조정은 심지어 닭발을 돌리는 형태입니다. 운전석 암레스트 또한 옵션의 포함사항이라 중고로 구매 시 트림과 옵션을 반드시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변속기는 4단이며 주행 능력은 경차이니 굳이 말하진 않겠지만 간간이 고속도로에서 미친 와인딩을 보여주며 돌아다니는 모닝이 존재하는데 의외로 가속감이 좋을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2차 올류 모닝 AJ LPG 모델은 진정 가성비 하나만 보고 자동차가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신다면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도로에서 무시당할 수 있는 서름이 존재하는 차량이지만 그것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감내해야 할 시련일 뿐입니다. 남들처럼 없는 살림에 벤츠 BMW 사서 시드머니를 모을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고 어른스러운 선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역대급 과소비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비법은 남들과 다른 절약이며 이 차량은 그 의미에서 최고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